Hi guys,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video, and today we're checking out Treasure on, on an interview show, Skipping Interlude. I'm not sure what the name of this show is, but I'm really intrigued to see this. So before we do start, don't forget to subscribe, click the bell button, and let's get it. 안녕, 씩씩이들 반가워. 오늘 간주 점프 특별 손님이 왔습니다. 체제 여러분, 안녕, 씩씩이들 반가워. 오늘 간주 점프 특별 손님. Skipping Interlude for sure is the name.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박종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준규예요. 야, 역시 아이돌. 야, 우리 처음 아니냐? 이런 되게 상큼한 오프닝. 안녕하세요, 트레저 임재경입니다. Hey, but the boy.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아이돌 친구들이 왔어요. 아, 난 너무 긴장되고 약간 좀 업텐션 아니야 나? 뭔가 좀 간주 점프가 이제 좀 커지려고 그러나? 반갑게 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뷔한 지 이제 4년. I love that they have like perfume just at the back because I love it. I just want to look at everything. Wow. 반갑게 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뷔한 지 이제 4년. 네. 차시죠. 네. 뭐 이번에 앨범. 네. 언제 발매해요? 약간 곡 소개 살짝 해봐도 되나? 노래 이름은 이제 킹콩이라고. 킹콩. 네, 킹콩. 5월 28일 날 발매가 되고요. 디지털 싱글로 나오게 됩니다. 강렬하기도 하면서 좀 감미로운 부분도 있고 댄스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주 살짝만 볼 수 있어. I said here we go, make it drop. Yeah, my love is like King Kong. 심장이 펑 펑. 아우 산뜻해. 나 또 보고 약간 있잖아. 윗부분으로 와야지. 약간 윗부분으로 와야지. 그래서 너무 기대되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통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볼게. 멤버 10명 YG 보석함 출신. 보석함이면은 지금 연습생을 좀 오래 했다라는 얘긴가?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사실 YG 보석함이었어요. 알아. 한 30명 40명 안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 나도 서바이벌 출신이잖아. 슈퍼스타. 네, 맞아요. 몇만 분의 1이었더라? 72만 분의 1이었어. 아니 뭐 그냥 운이 좀 좋았을 뿐이에요. I'm so sorry. I don't know who he is, but his face is so familiar. So I probably see him here and there. I just don't know. So if you can let me know down in the comments, thank you so much. 아니 뭐 그냥 운이 좀 좋았을 뿐이고. 내가 근데 서바이벌 이후로 그 뒤 서바이벌 못 보겠더라고. 이제 점점 좁혀질수록 미션이 생기고 생방송이니까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서바이벌을 보는데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가니까. 어땠어 그때? 근데 또 약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들 또 데뷔에 대한 하고 싶다는 갈망이 것도 또 있었을 엄청 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좀 최선을 다하고 해서 지금이 된 게 아닐까. 다 연습생 하다가 네네네. 거기 나가고 어떻게 그 고향이 어디야? 전라북도 익산. 그럼 몇 살 때 올라온 거야? 15, 14세 올라. 나 진짜 너무 나는 그런 친구들 너무 멋있는 게 약간 나는 그랬어. 서울이 약간 해외 같았어. 뭔지 알지? 이게 지방 출신들은 그게 있다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올라가면 많은 걸 준비해야 돼. 약간 14살 때 올라왔다. 아, 난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야 오 가시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무슨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준규는? 저는 충청북도 충주. 이제 저도 오디션을 딱 봤는데 진짜 운이 좋게 한 15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충주 거기 사투리가 어떻게 돼? 사투리 없어요. 저번에 우리 은문석이라고 그 형이 있는데 은문이 형은 진짜 충청도 사투리가 엄청 심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도 되게 나눠지더라고. 네,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익산은? 그렇다 할 사투리가 없었던 익산도? 공 있긴 한데 공을 킹콩? 그러니까 아, 공을 꽁이라 그래? 저는 그랬었거든요. 야, 꽁 줘봐. 야, 축구 꽁. 야, 꽁 줘봐 해서 뭐? 꽁? 꽁이 뭐냐, 꽁이? 공이지, 공. 야, 언제 공까지 그래.
꽁이 뭐냐 꽁이. 언제 거기까지 돼요? 아 그렇게 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아 그게 아니. 어 약간 너 뭐 얘기할 때 MSG가 많이 쳐지는 스타일. 또 재밌게. 아니 근데 희한하네. 꽁이라고. Oh, you call that MSG when you exaggerate? Okay, I like that because MSG도 yeah, you know, like enhances, right? Okay, I like that. Acronym. MSG가 많이 쳐지는 스타일. 또 재밌게. 아니 근데 희한하네. 꽁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예요. 억지라니까. 아 진짜 억울하네. 아니 억지가 아니라 진짜 꽁이라고 했어요 저는. 같은 출신 지역 출신 멤버도 있거든요. 아 걔도, 멤버가? 네 멤버도 꽁이라고. 아니 우리 식식이들 중에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 출신 분들 진짜 꽁인지 아닌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꽁이에요. I'm checking the comments. Oh, I can read. 보고 있어. 콜라나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먹을 때 뚜껑이라고 그러잖아. 네 뚜껑. 우리는 딱꿍이라고 그랬어. 어? 그건 좀 신기하긴 한데. 진짜야. 딱꿍? 애교 아니야? 야, 아니야. 애교 아니야. 딱꿍?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딱꿍? 그냥 이렇게. 야, 그 딱꿍 좀 열어줘봐. 오, 좀. 애교스럽진 않지. 네. 그렇게 하니까 또. 딱꿍 좀 열어줘봐. 이거 아니거든. 어, 그러면은. 나이스 더. 우리 재혁이는? 경기도 용인님. 경기도 용인. 몇 살 때 올라왔어? 17살 때쯤 정도. 어, 바로 오디션 보고? 저는... 나 얘 마음에 들어. 나 그거 알지? 약간 고장나는 친구들 있잖아. 고장나는 친구들 난 너무 재밌어 하거든? 재혁아 너가 여기 앉을래? 내가 거기 앉아서 얘기할까? 잠시만 우리 아사히는 일본에서 네. 일본 그럼 일본 어디? 저 오사카. 아 나 오사카 말투 되게 매력적인데? 오사카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야. 그 차이점을 살짝만 보여줄 수 있어? 표준어로 하면은 こんにちは. 고니치와 하마다. 僕の名前は 지금 한국인인데. 지금 한국인이잖아. Korean presenter is Japanese at this point. I feel like Asahi is a no, Asahi Yoshi are really really good in Korean, right? It was Haruto is better now. Mashiro just the worst. But I really love that he is bad because it just makes him more human. Even Haruto is so funny. 僕の名前は 지금 한국인인데 지금 한국인이잖아. 제가 표준어를 못 해 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저는 나마요 하마다 아사히です. 이게 아마 표준일 거예요. 오사카 사투리로 하면은 こんにちは. 저는 나마요 하마다 아사히です. 약간 이런 약간 살짝 내려가는 식의. 아. 그거잖아. 경상도랑 서울말 그런 그런 느낌이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본대로 한번 싹 한번 가 볼게. 네. 자, 중규부터. 예. 꼬마 얼짱 출신 키즈 모델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언제 가수 가고 싶었나? 아. 사실 꿈이라는 게요. 꿈이라는 게 나 사실 꿈 얘기하는 거 좋아해. 네. 없었어요. 사실 엄마가 저의 카페를 운영을 하셔. 내가 너 엄마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쁜 애들 보면은 이 애는 지금 다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 아, 네. 어, 어렸을 때 진짜 이뻤지. 네, 이뻤어요. 어. still is. 그 학원 그 음악. 네, 음악 학원 다녀보라고 했고 그냥 엄마 말씀이시니까 그냥 네 하고 그냥 노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YG 연습생이 되면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아역 배우 활동이었으면 작품이 있어? 배우는 아니었고요. 아역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자료 찾아보면 다 있겠네? 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팬분들이 가져오셔서 막 이런 거 한 것들 다시 불러. 여기에 딱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포즈 세 개 다 나왔습니다. 아, 눈물이 없는 편이야? 어, 네. 좀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작품 보고 눈물 막 나고 그러지 않아? 슬픈 장면? 좀 약간 몽글몽글한 장면을 보면은 저도 약간 눈물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작품 보고 눈물 나잖아? 자존심이 상해. 아, 그런 거 있지 않아? 그거 어때? 저는 TV, 전 TV로 보거든요. 엄청 큰 모니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까매지는 화면 때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비치잖아. 보면서 아, 좀
현타 오고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많이 안 울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재혁이. 네. YG의 유일한 길거리 캐스팅 멤버라고 그럴만했던 것 같나?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이거 다 허락받은 거야.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나 정도가 YG 길거리 캐스팅 할 만하지?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고등학교 시절 때 되게 좀 잘생겼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받을만 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네. 사실 궁금하지 않아. 아. 일단 그렇다. 아, 네. 알았어. 자 그럼 멤버들이 말하길 생활 애교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애교? 가시.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생활 애교. 근데 애교가 많아. 많아요. 아 뭔가 스킨십. 어, 중규모. 중규모. 그런 애칭을 네. 좀 하는. 애칭 편이야. 메이커긴 해요. 저희 아. 별명을 만들어 준다거나. 내 별명. I want Jay Hyuk to make me a nickname. 어? 아 뭐가 떠올랐지 지금? 아니 그 오늘 처음 뵈가지고. 제가 감이 막. 아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 감이 막. 아니 괜찮아. 아니면 우리 끝나기 전까지 한번 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야 너 근데 고민한다고 말 없고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교 어떤 애교인지 보여줄 수 있냐라고 있는데 뭐 보여줄 애교가 있어? 뭐 그냥 어? 바로? 뭐, 하나? 그냥 바로? 뭐, 하나? 어. 바로 되나? 사이 오늘 같이 자니까 이런 그냥 이런 Nothing like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생활 애교 뭐 약간 재혁이는 좀 해치고 싶다. 몰아붙이고 싶어. 몰아붙여서 얘가 당황하고 아니 그게 어 아 근데 오늘 제가 아 막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싶네. 그런 매력이 있네.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정우 메인 보컬 한 번에 YG 합격했다고 했는데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비결은 없는데 저는 그 마지막 이제 오디션 때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그만해라 하다가 중간에 아 진짜 떨어졌구나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 아 떨어졌구나 내 노래를 들을 가치가 없구나 중간에 끊으라 하니까 아니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 이제 변성기니까 목 상하니까 하지 말고 이제 연습생 바로 해라 이렇게 됐었던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야? 에드시런 살짝 노래가 뭐였지?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아.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너무 좋은데? 좀만 더. And I can't save you off of your feet. And you must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But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And baby, I'm hurt. Cause if for us. Oh, 그게 비결인 거죠. 그게 아, 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시끌시끌했거든요. 노래 천재 왔다. 네네네 맞아 맞아요. 긴장해야 된다. 밀릴 수 있다. 제가 알기로 이제 현재 YG 연습생 친구들이 정우가 했던 월말 평가 그런 리스트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우와. 교과서 아니야 그럼? 아니야 아니야 교과서?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이제 바로 위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유독 칭찬에 약하다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아 뭐 약간 되게 부담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반응돼? 약간 이러면 야 너 진짜 멋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좋아해야 좋은데 이거를 막 아 맞아 나 멋있어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이런 방법을 찾았어. 나는 무슨 방법이냐면 이렇게 하면 아예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잖아 계속해. 뭔지 알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 성규 씨 진짜 이거 너무 멋있어요 좀. 아이 좀 제가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거 그냥 끝나. 금방 한번 해볼래? 어 아니 성규 너 진짜 잘생겨 너무 야, 멋있어. 야 너 뭐야 오늘 아이 뭐 해. 아니 정우야
아인예는 이 아인예는 좀 그렇잖아.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아인예. Even the host is like cringing. Is he the one? 일산 가서 트램펄린 타고 싶다고 했는데. 방방 탔어? 못 탔어요. 고향을 아직 못 내려갔었어. 아 아직. 네. 익산은 방방. 어 저희도 방방. 방방. 저희 에버랜드. 그러니까 방방을 뭐라 부르냐고. 아, 에버랜드야. 너는 계속 뭐라 붙이고 싶어. 아 나는 익산하면 뭐 하면 뭐 이건 줄 알았어. 지역마다. 지역마다 뭐다 이거다. 영이 방방이. 방방. 방방이. 어 나는 퐁퐁이라 그랬어. 퐁퐁. 세제 그거.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궁금증이잖아. 궁금증. 너네는 그럼 그건 뭐해? 그걸 뭐라 그래? 그 달고나를 뭐라 그래?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네. 커피?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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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뭘 달고나. 우리는 똥까자. 네? 똥? 똥까자. 똥까자. 갈색이어서. 맞죠? 똥까자? 맞아 비슷해. 그죠? 어. 그것도 있지 않아요? 이거 편 먹고 먹기. 오퍼로 뒤집어라 대댄지 아래. 아 야야야. 대댄지 잠깐만 에이 Suspicious of its nationality. 20년 있었지. 지금 거의 한국인데 다? 전부 다 한국인데? 이제 아사히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최애 음식이 부대찌개라는데 맛있어. 어제도 먹고 왔습니다. 아직도 부대찌개가 최고. He's definitely Korean. 맛있긴 하지. 자 오사카 출신 유명한 밈 알고 있나? 이제도 안 해요. 그래 이거 하면은 오사카 사람들만 반응하는 그게 있다며. 맞아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네,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소신 발언해. 네? 소신 발언해. 오사카 소신 발언. 아 근데 이게 최근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좀 옛날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오사카에는 좀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웃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살짝 저도 그렇고. 그러게 너무 내향인데 지금.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아 그냥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오사카 사람들 그냥 전부 다 하는 네, 그런 좀. 아 그렇게 됐구나. 자 한국 이름이 아직 없다고. 한자로 보면은 제가 아침이라는 한자에 맞아 빛이라는 이제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조광이 돼가지고 하마다 조광이. 그럼 하조광이지 뭐. 하조광. 하조광. 근데 입에도 쫙 붙네 하조광. 하조광. 조광아 반가워. 갑자기 확 친근해지네. 그리고 자 각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나 때는 이제 약간 예능들이 많았으니까 네. 가면은 항상 그랬어. 그 신인들이 개인기 보여주고 막. 그랬었죠. 너네 그런 거 있어? 뭐가 있었을까? 담당 한 명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막 개인기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적을 게 없는데 맞아. 안 적으면 또 뭐 하고. 아,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우가 그 토이스토리 인형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주인 오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잘해? 아예 네 잠깐만 보자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오늘. 아니 진짜 아니, 오늘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니 너 진짜 개인기잖아. 아 그치 생각해 준 거야 지금. 난 좋아 너네끼리 물고 헐뜯고 막 그런 거 있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돼? 더 유리하게 해도 돼. It's like I'm literally going to punch you when I get home. 이게 이제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움직이잖아요. 하다가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인형인 척하는 그거예요. 자 그럼 내가 사람인 척 해줄게. 그래서 내가 덜컥 할게. 네, 무대를 딱. I'm gonna act like a human. 뭐 okay. 그 이제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Already are them. 네, 하면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어. 네. 아 귀여워서 좀 그래. 아예 좀 너 귀여워. 예. 아이 뭐 예. Understand. 자 해볼게. 소리. 어 내가 덜컥 할게. 오케이. 덜컥. 늦었지. 늦었잖아. 약간 긴장했어. 야. 잡았어. 생각하면 이거 내가 봤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에 신고할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 야 what was that? 분위기가 예. 아 좋아. 너는 그럼 뭐 개인 있어? 좀 애교 쪽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 오 마이 갓. 한번 볼까?
어, no. 어디 보면 되죠? 순애 분들에게 주는 애교 3종 세트. 자, 갑니다. 스매뿡, 중교답뿡. 많이 많이 오늘 재밌게 봐주고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라요. I'm literally getting goosebumps. 진짜 대단하다. 약간 동생이지만 존경해. 이런 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신인 때도. 지금도.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사실... 10년 뒤도.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50, 60대도. 60대에서도. 틈에 사랑해. 그 버전, 60대 버전 한번 보자. 60대. 시작. 나도 난 사랑해. I love you. 나중에 소주 한잔 한 번 얘기하자. 너는 이제 개인 게 어떤 게 있어? 아, 저는 뭐... 오 가시. 마음 안 와. 네, 창문 닦는 소리를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Oh God of mercy. 자, 어디서 하셨니? 자, 시작! 나 이거 옛날에 저기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을 때 강아지 소리인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꾸자기. 아니 뭐 이런 그냥 에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음에 뭐. 자, 한 번 더 시작. 아니 나는 너가 고통받는 게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He's red or pink. 샤워 빨리 하기 막 이런 거 쓰고. 개인기가 어떻게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줄게? How can you show that? 다른 거는 나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 Because he can't show. 아, 피아노 악기를 진짜 잘 다뤄보네. 청을 잘 맞습니다. 그 아까 오사카 밈. 네, 오사카 출신. 자, 언제든 쏴주시면. 총 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군, 고멘네. 빵. 어? 어? These two are like, I do not know why I'm here. Oh my god.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시간이 우리 아사히의 희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는데 우리 트레저 친구들 That's it? No way. 마지막으로 이제 식식이분들한테 또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식식이! 아, 반말 하면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도 돼, 반말해도 돼. 아, 그래도. 식식이 여러분들! 저희가 나왔어요. 예.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너무 잘 진행해주셔서 재밌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es, a nickname. 나 애칭 뭐야? Oh my god, better. 딱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걸로 딱.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죠. 나 진짜 너무 기대되고. Oh my gosh, the pressure. 약간 삼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Oh my gosh, the pressure. 그 정도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이건 진짜 크다. 진짜 중요한 크다 이거. 그 아까 뚜껑 그 딱궁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인국이 형. 오. Oh, I like it. 안녕. 어, 오케이. Is it just me? I swear I've seen him somewhere. I cannot think of it. Anyways, yeah, maybe I've seen an interview with him also before and I just forget or I don't know. But anyways, that was really funny. Really funny. It was just a very calm, relaxed like couch interview, but it also had like a lot of funny moments. I don't know if it's because it's Treasure, they're just crazy, or it's just the show, right? The show is not necessarily like anything special, but it felt really, really special in a certain way. Like there's nothing that set this show aside from like other shows because he's just on a couch sitting down and being interviewed. But it was so freaking good and so funny. I really like that. So anyways, beautiful people, thank you. And I will see you on Saturday. Bye.